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상황이라 국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이다 이런 예상 쏟아졌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국감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이 충돌이 시작이 됐는데요. 박 위원장이 불출석한 이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고 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여당 측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부터 달라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야당이 주요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손이 몸에 닿자 박찬대 위원장이 손대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온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나가부터 하세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했고요. 또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집행까지 시도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운영위에서 또다시 지금 동행명령 압박이 나온 겁니다. 오후 국감 때까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측의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 지금 이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여야는 어제 공개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이걸 가지고도 충돌했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요. 녹취록 논란은 야당의 정치 주장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어제 공개한 녹취를 국감장에서 다시 재생하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여당에선 앞뒤 맥락도 없는 짧은 녹취라며 반박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적으로나 상식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녹취가 아니라는 걸 대통령실이 분명히 확인했다. 일방적인 민주당의 정치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오후 국감에서 명태균 씨 사태를 촉발시킨 제보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 공방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틀었어요.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짓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그 녹취에 나와 있는 대통령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의 주체인 명태균 씨도 대통령은 전혀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 제기이고 한 것이지 이것이 위법한 것이고 또 예.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지 적어도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께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다라고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실 실장님 다운 말씀이신 것 같고요.